이번에 해투 재출연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? 아. 집에서 벽을 보고 회의를. 아, 그래요? 나오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무슨 얘기 하면 좋을까 생각을 자다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. 뭐예요? 그 계신 분들 이름으로 네. 그 사주 덕담 삼행시. 사주 덕담 삼행시. 사주 덕담 삼행시. 예를 들면 한번 누구? 조세호 씨다. 조세호 씨다. 조세호 씨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. 어? 덕담 버전이 있고 좀 네. 귀여운 버전이 있는데. 아, 덕담 버전, 귀여운 버전. 귀여운 뭐, 버전. 다 해보세요. 덕담 버전은 네. 뭐, 조. 조만간. 세. 세상을. 호. 호령할 것이다. 덕담이네. 귀여운 버전, 귀여운 버전. 귀여운 버전, 귀여운 버전. 조. 저기. 세. 세상에. 호. 호빵맨? 귀여운 버전. 귀여운 버전. 사주를 좀 훈훈하게. 훈훈하게. 아, 본인이 짠 거예요? 그냥 이렇게 생각해봤어요. 아~ 이름으로. 네. 한 달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? 혹시 즉석으로도 가능하신가요? 아, 그럼요. 라이관링. 그럼요? 국적이 대한민국. 라이관링. 라이관링 안 돼요? 라이프. 라이프. 이. 이. 오. 관. 아, 무슨 관? 님. 린트돌린. 준비라는 소리네요. 아니 근데 조세호 씨 네. 이렇게 좋은 삼행시를 들었으면은 이렇게 답으로 답례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답행시, 답행시. 혹시 어떤 걸 원하시나요? 뭐 덕담을 원하시나요? 아니면 귀여운 거? 뭐 그게 많아요. 주변 번지 마세요. 독설, 독설도 있고. 독설 해주세요. 독설로 할까요? 아, 오케이. 최 최고의 배우 최원영 씨. 원 원 원영 씨를 실제로 보니까. 영 아닌데? 그건 이제 독설 버전으로. 이거 독설이고. 덕담, 덕담. 최. 최고의 배우 최원영 씨. 심이형입니다. 심. 심. 뭐라고? 심이. 심이형 씨의 남편 최원영 씨. 이 이렇게 뵀는데 영 영하시네요.